정말 많은 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 자리를 찾아주셨는데요.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? 아르헨티나, 아르헨티나.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찾으셔서 여기서 뭔가를 다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팀을 나눠보도록 할까요? 곡을 풀 때는 하이노트부터 하면 안 되고요. 고음부터 하면 안 되고 처음에 그냥 편안한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? 내게 또 못진 애인이 있다는 걸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. 잘하려는 마음이 앞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 표정을 떠올리면서 그 감수성을 이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. 마음이 다쳐서 숨도 못 쉬겠어. 발음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마음이 다쳐서 숨도 못 쉬겠어 할 때 써, 써, 써 S-E-O, 써, 써 S-S-E-O. 음악 주세요. 저희와 댄스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. 먼저 저희 노래 중에 소쿨을 가르쳐드립니다. K-POP을 부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뭔가 뭐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거 혹시 있으셨나요? So afraid when my voice is kind of sore and doesn't really work. 어쨌든 목이 안 좋을 땐 제일 좋은 건 병원에 가는 거예요. 정확히 연습량을 알고 이게 좀 오버트레이닝이 됐을 때는 하지 말아야. 너무 열정이 넘쳐서 연습만 계속하면 막상 오디션이나 대회에서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하니까. 아, 진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우승자는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. 2조에서. 사실 저희 말고도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주신 분이 계신데요. 여러분 만나려고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. 들어오세요. 그 외국에서 우리 한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왔다고 그래서 방문하러 왔습니다. 난 꿈이 있었죠. 잠을 수 있었죠. 그날을 위해. 완전 멋있으세요. 혹시 그러면
저희 노래도 하실 수 있으신지. 쿨쿨 눈 씻고 찾아봐도 쿨쿨쿨. 아, 잘하시네요. 아, 네네네. 아~ 좋은 결과 있고 한국에서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힙합 월드 페스티벌 파이팅!